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자, 브라더스카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서선야 게스트하우스 여행 책임자 느리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2층 카페 공간에 방충망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충망을 설치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2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방충망 샤시를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자동 형태의 그 방충망 있죠.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이다가 그 안에 중간에 롤이 있어가지고 다시 열면 촤락 하고 열리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방법은 그대로 망을 문틀 테두리에다가 붙이는 방법으로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7,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틀에 붙일 양면 테이프 고정을 시켜주는 앞전과 레이스는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방충망 본체가 되는 이 방충망입니다. 이건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양쪽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촤 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방충망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양면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쪽에도 똑같이 붙여버리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면 되겠죠. 방충망 설치가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럼 방충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문을 이렇게 열었다. 누군가가 들어왔다 했을 때 이거를 놔버리겠죠. 놔버리면 촤라락 하고 붙어버리는데. 사항은 이 자석을 이제 자석문을 닫았을 때 바로 자동식으로 닫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양쪽 옆을 충분하게 공간을 두고 닫았을 때 차라락. 다시 보여드릴까요? 양쪽 문을 닫았을 때 차라락. 자, 이렇게 해서 7,000원으로 방충망 만들기 성공. 여러분들도 이 방충망이 필요한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방충망을 잘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